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진짜 공부도 못했고 그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초중고 뚜렷하게 성적이 좋지 않았고 거의 미양가가 줄을 잇는 그런 성적표를 가지고 전문대를 졸업하고 다행히 이제 수시 합격으로 작업치료사를 전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작업치료사라는 나름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지만, 현실에 나와보니 결국은 의사 밑에 오더가 있어야지 일을 할수 있는 직업이고, 굉장히 오래 일하기에는 어떤 메리트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서, 그건 역시도 포기해버렸던 저예요. 대학 등록금 다 내면서 3년을 공부시켰는데, 그건 역시도 안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는 것은 진짜 여성 경력 단절이 무슨 말인지를 뼈저리게 실감을 했고, 이제부터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았어요. 그전에 그래도 결혼을 했을 때, 아이가 없을 때만 해도 그나마 제가 할수 있는 게이 정도라면, 지금은 약간 신데렐라처럼 어린이집 가기 전, 어린이집에 데려오기 전 4시 전까지 빨리 일을 해야 돼. 그럼 아이를 9시에 보내고 집안일을 대충 한다 해도 벌써 10시, 11시야. 점심은 언제 먹어? 그럼 11시부터 4시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5시간, 4, 5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아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오로지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이것들에 대해서 늘 고민했어요. 이전에도 제가 빚진 영상 올렸었고,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어린이집 가 있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조금이나마 이 경제적인 어떤 자유로움,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계속 찾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우선 본인의 욕심 자체를 조금 낮추고, 진짜 막 인터넷에 유튜브 막 살짝 쳐봐도 뭐한 달에 1,000만 원, 월 수익 1,000만 원, 월 수익 100만 원. 너무 부럽잖아요. 그 정도 수익만 들어온다 해도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진짜 이 4, 5시간 안에 할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리 많지 않고, 100만 원이 아니라 단돈 50만 원이라도 나에게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우선 본인의 이 목표치를 정하는데 그거를 좀 처음엔 낮게 잡아주세요. 그래야지 절망이 안 되고 점점이 단계별로 올라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월 10만 원만 나에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정말 좋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내가 벌거리를 계속 찾으니까 벌리는 게더 신기했어요. 오히려 작업치료사 일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는 아니겠다. 그래도 많은 어느 정도의 월급 수준의 돈을 지금 벌어다 드리고 있습니다. 4~5시간 동안 일하면서. 물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지만, 4~5시간 안에 할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일은 결국은 사업 쪽이에요. 그게 아니면 진짜 월급쬐기로 시급 받아가면서 만 원, 시급 만원 받아가면서 뭔가를 이루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진짜 지금 하고 있는 것중 하나가 스마트 스토어인데, 스마트 스토어는 저에게 있어서 지금 약간 큰 꿈? 미래 같은 느낌처럼 조금씩 잘 되고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5시간 안에 내가 벌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월 10이 벌려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일단 놓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 진짜 간단하게 돈 버는 방법이 뭐였냐면 펫시터였어요. 제가 이제 유기견 강아지를 이전에도 임보하고 하면서 카페나 지역 카페에 이제 글을 남겼어요. 강아지 임보한다, 그 유기견 임보 경험도 있고 입양도 보내봤다 하면서 이렇게 올리니까 연락이 좀 오시더라고요. 되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진짜 일주일, 이주일, 조리원 가는 동안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이 낳고 이제 그동안 맡기시는 분들은 저는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도 받았거든요. 한 달에 한건 정도만 해도 월 10, 15 되잖아요. 어차피 호텔링 같은 경우는 요즘에 너무 애견 호텔도 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신뢰를 못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아이 영상도 찍어주고 어떻다 어떻다를 이야기해줬을 때 굉장히 좋은 나름의 어떤 부수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좋아하시고 한다면 펫시터도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인드 자체를 딱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는데 딱 그러고 나니까 진짜 벌릴 일이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전에는 아 나도 벌 수 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다, 벌 수 있다에 초점을 맞추고 또는 하나는 가지고 있다, 아 내가 지금 낼 돈이 있네, 내가 지금 그래도 물건을 살 돈이 있네, 내가 전기세를 낼 돈이 있네, 나에게 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월급 나오고 내 월급 어디 갔어 할 정도로 세금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뭔가 많이 나가는데 아 나에게 낼 돈이 있구나, 있으면 돈이 있으니까 여튼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거에 좀 감사하는 마음, 그거를 좀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타이밍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난 뒤부터 돈이 들어오는 일들이 그래도 생겼어요. 물론 그만큼 제가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같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벌어보고 싶은 마음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